바축구! 파워축구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800을 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파워축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항입니다. 주중에 FA컵을 치렀죠. 아산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역전승을 한 거고, 리그에서는 5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하인데 경기수도 다른 팀보다 많이 치렀어요. 이제 진짜 강등의 그림자가 씌인 건지, 예, 분발해야 되고, 예,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중간합니다. 순위가 5위인데 최소득점 5위, 최다실점 5위. 동해안 더비에서 패배했지만 어쨌든 FA컵에서 8강엔 티켓 땄고,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6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2위고, 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A컵 포함해서 6경기째 이어가고 있고, 작년보다 뭐 많이 애매해요.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포항도 순위 싸움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득점률이 1이 안 되고 실점은 많고, 진짜 고민이 많을 게 어떻게 보면 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10라운드에서 붙었는데 포항이 광주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타시 선수, 타시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크베시치 선수가 이날 진짜 호평을 받았는데, 90분 동안 뛰면서, 예, 아주 공격적인 모습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죠. 리그 순위 변동을 보시면 양팀 다 일직선입니다. 포항은 줄곧 5위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줄곧 12위, 최하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이기면 5위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되고, 광주는 잘 맞으면 이제 9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양팀 하디슈입니다. 포항은 FA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작년에는 4강에 올랐는데, 김기동 감독은 FA컵에서도 주전들을 많이 스쿼드에 포함하면서, 예, 지금 리그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강상우, 임상엽, 크베시치 선수가 골맛을 받고, 광주는 펠리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적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광주가 주포 없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포항은 라운드 베스트 14회 MVP 1회, 그 속에서 이번에 국가대표에 승선한 강상우 선수가 라운드 베스트 3회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는 이민기 선수가 15번의 라운드 베스트 1번의 MVP 속에 3번 라운드 베스트를 차지한 선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포항은 임상엽 7개, 송민규 6개, 신진호 6개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펠리페 선수가 4개, 헤이스 선수가 4개, 김주공 선수가 3개입니다. 헤이스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PK골로 K리그 데뷔골을 뽑아냈죠. 아, 특히 포항의 임상엽 선수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고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포항은 강상우, 권한규, 전민광, 신진호, 강현무 선수 순으로 나왔고, 광주는 윤보상, 김원식, 이지훈, 이민기, 이한도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씨 선수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양팀 통틀어서 많이 뛴 선수는 강상우 선수, 그리고 광주는 마음고생이 심할 윤보상 선수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전민광 선수 센터백, 라이트백 볼 수 있고, 18경기 2도움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실점에 빌미를 제공한 파울을 했거든요. 아산전에선 PK 내주고, 동해안 더비에서는 윤빛가람의 프리킥 지점에서 이제 파울을 하면서 조금 분발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보다 수비적인 모습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한이훈 선수는 뭐 투지 넘치죠. 11경기 한 골, 지난 수원전에서 골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신진호, 김종우 선수의 중원 대결이 이번 볼만한 키포인트인데, 신진호 선수 이제 뭐 포항에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진짜 활동력의 노련함에 이제 경기 풀어가는 중심에는 이제 신진호 선수가 있고, 18경기 1골 5도움, 라운드 베스트 1회. 김종우 선수는 허벅지 부상에서 최근 3경기째 이제 출전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고, 지난 수원전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PK골을 넣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 대 4-5-1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FA컵의 대부분의 이제 주전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경기 딱 끊어가면은 이제 휴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좀 불사하고 있는 모습,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살림에도 이제 1승을 위해서,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좀 힘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부 예측은 저는 포항승 봅니다. 포항이 FA컵으로 체력적 여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광주가 포항을 이기긴 너무도 어려워 보입니다. 뭐 펠리페 문제도 있고 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저는 포항승. 전임에는 이번 라운드는 쉬어갑니다. 곧 돌아온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13승 6무로 포항이 광주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 10경기도 당연히 8승 2무로 패배가 없고 19경기째 무패를 이어가는 포항. 포항은 징크스를 이어가려고 하고 광주는 징크스를 깨려 하겠죠.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누가 가져갈지. 감사합니다. 파워축구!